이제 13번 보니까 인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에너지를 하나 써야 됩니다. 뭘로? 그냥 이거는 그냥 암기해야지 되는 그런 패턴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렇게 암기해서 in good standing 아예 처음부터 in good standing. 그래서 이게 이제 신용 상태가 좋은 이런 뜻이에요. in good standing 신용 상태가 좋은. 요걸 아예 그냥 적어내세요. 예, 신용 상태가 좋은. 자, 일단 해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To receive a low annual percentage rate. 그러니까 낮은 연간 이자율 요거를 받기 위해서는 너의 신용카드의 계좌가 must be in good standing. 신용 상태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예, 이건 이 그대로, 이 패턴대로만 딱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것들은 노타, 억셉턴스, 받아들이다. 어레인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 D를 해가지고 틀린 경우이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어레인지먼트는 배열이란 뜻이에요. 아니면 정돈이란 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상태 관련된 용어랑은 거리가 멉니다. 오케이? 그렇게 와주시면 돼요. 그래서 18번 이렇게 확인해 보셨고, 다음에.